너! 나였어. 그만해. 그러다 너 진짜 미쳐. 널 정신병원에 넣은 건 내가 아니야. 엄마, 아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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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라벨만 때면 파리에서 왔는지 이틀에서 왔는지 구분이 안 되게 정말 잘 만들었지. 근데 자기 정도면 라인 잡아서 패턴의 원단까지 카피할 수 있지? 내가 남의 옷 카피 떠서라도 돈 벌고 싶었음 3년 내내 원가만 받고 사장님한테 납품했겠어요? 내 이름 걸고 옷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돈 벌 거예요. 소리소리 하다잖아 내가. 아이고. 그만하고 얼른 먹으라들. 어, 엄마 맛있다. 엄마 새벽에 왔다 갔어. 언니 미역국만 끓여주고 간 거야? 내 얼굴도 안 보고. 일하는 집 아침 장 보러 나왔다가 잠깐 듣는 거야. 엄마 일하는데 알면은 아무 때나 찾아가서 엄마 얼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알려달라고 쫄라도 엄마는 왜 안 알려주는지 몰라. 니들 엄마 힘들게 남의 집 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말 입에 달고 살잖아. 출근은 깼다. 먹어라 어서. 다들 일어나셨나? 아가씨는 아직이고 예. 회장님하고 사장님은 벌써 기침하셨어. 예. 이 넥타이 좀 골라줘. 왼쪽. 고마워. 홍콩 출장에서 사온 선물.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 취향은 나쁘지 않네. 인생을 상상으로 살지 마. 누굴 바보로 알고? 당신이야말로 날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맘먹고 딴짓하면 당신이 지구 전체를 샅샅이 뒤져도 그 여자 머리카락 하나를 찾아낼 수 없어. 손 치워. 당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정신과 약은 하루라도 걸으면 불면이나 불안증이 온다던데 약 잘 챙겨 먹어. 당신이 저지른 짓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안에 먹칠한 죄로 금쪽 같은 외아들도 비명행사하게 만든 분 아닌가? 당신 할아버지 은기태 회장님. 김 박사, 오전에 들어오나? 네. 몸이 약한데 마음도 성실하느니 그 아이 상태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단속 잘해.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쇼핑을 하고 있다더군. 이 실장이 데리고 올 거네. 그것도 증상입니다, 회장님. 증상? 충동 조절 장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쇼핑 중독. 쇼핑 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같습니다. 쇼핑으로 인한 잠깐 행복감이 지나가면 더 큰 정신적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다시 쇼핑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다른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증상? 사소한 자극에 발작하거나 외부증과 같은 타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판단 결여, 그리고 도벽과 같은 충동장애입니다. 너 웃었지? 고객님, 오해 건방지. 아가씨, 지금 본가로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품들은 배송으로 받겠습니다. 담당했던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홍세연입니다. 배송은 그 직원으로 보내주세요.
사주지. 나 엄마 사줘. 아가, 엄마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 엄마 갖다 줘. 엄마 하늘나라 갔잖아. 오늘 점심때 회사로 나와요. 바자회 있어요. 아 맞다. 사랑의 바자회가 오늘이었지?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는데 굳이 참석할 필요 있나? 커버해줄 사람도 없이 컨디션 안 좋을 때 괜히 가서 실수하면 곤란하잖아. 굳이 갈 거면 약 챙겨 먹고 가. 당신 쇼핑 중독 중증이야. 어제 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유감입니다. 제가 모시는 분이 바자회에 기증하기 위해 명품들을 샀다는 게 알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매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더욱. 네, 알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풀어줄게. 당신밖에 없다. 원하는 게 뭐야? 은기태가 위너스 세우기 전 운영했던 염색공장, 그 공장에서 나온 유독물질 때문에 온몸이 뒤틀리고 얼굴이 이렇게 녹아내렸어. 사람이 제일 비참하게 죽었다던데. 내가 나서서 할아버지를 설득하지 않으면 다음 위패 주인은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협박했어. 그 여자가 봤어, 내가 잡혀있는 거. 우리 경애 많이 컸지? 내가 맨날 맨날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 경희 할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셔. 기어이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역귀 같은 년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어린애로 살아. 김덕만, 그자의 소행이 확실한가? 네. 당장 김덕만이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와. 단단히 가르쳐야겠다. 영화 공장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오늘 사고 단순 강도 사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혜한텐 이해가 되도록 설명 잘하고. 네, 회장님. 너무 놀라지 않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개수장마. 말 곱게 해버릇해. 경찰이 수사하면 금방 드러나. 당신이 경찰을 만날 일은 없어, 절대.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구걸을 해. 이딴 쇼 버리지 말고. 주스는 안 되는 거 몰라? 항우울증 산성과일주사 상극이다. 주의 준 거 잊었어? 큰일 날 뻔했어 당신.
어, 나야. 아가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안... 세연이 지금 성원병원에 입원했어. 세연아, 넌 절대로 경일 만나선 안 돼. 절대로. 아까 많이 놀랐겠어요. 아까 메고 있던 가방 저희 매장에서 구매한 샹리에백 맞죠? 내 가방 확실히 봤어? 네. 내가 비상구에서 나갔을 때 그때도 가방 갖고 있었는지 기억나? 오른쪽에 들고 있었어요. 확실하지? 확실해요. 날 협박하던 남자가 나가고 나서도 내가 가방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거 누구한테든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어? 범인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어요. 나 엄마 따라 집에 갈 거니까, 어? 갈 거니까 얘기 좀 해. 가서 얘기해.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 왜 그러는데? 엄마 말 들어 얼른.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 무서워해.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앞에서 내내 맞춰주고 뒤돌아서 내빼버리지. 많이 겪어봤잖아. 날 갖고 놀아. 나쁜 야. 가만 안 둬. 아, 자고 가진 못해도 좀 더 있다가지. 세연이 병원에서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 집에도 일이 생겼어요. 세연이 괜찮은 거 확인했으니까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 아, 근데 무슨 일이야? 왜 다친 애를 한밤중에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았어요. 우리 세연이가 그런 애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여보, 우리 보기에는 사리분별 분명해 보이네 했지만 세연이도 실수할 때 있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만 좀 해요. 그 어떻든가 경혜민, 아직도 경혜를 찾지 않던가? 네, 회장님. 아무리 백치가 됐어도 지 새끼를 기억을 못하다니. 이 실장이 김동만을 찾았어. 김동만은 부사장이 처리할 거니까 자넨 부사장에겐 해결을 맡기실 게 아니라 책임을 지우신다. 장 사장. 네, 회장님. 부사장 아직 쓸만해. 회장님, 경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나가봐. 중독이 느껴지면 애써 참으려고 하지 말아요. 쇼핑이든 폭력이든. 참으려고 치료받는 거 아닌가? 중독은 용수철 같은 거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거세게 터져나와버리는. 30분째예요. 팀장님이 좀 말려봐요. 이제 곧 끝나겠지. 야!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영희야, 강희 좀 데리고 나가. 아우, 나도 뒤집어버리고 싶으면 굴뚝인데 잡는 거야. 잠깐. 언니, 이 여자 맞네. 씨발 안경에. 뭐 씨발! 고맙다고 비싼 병실 잡아주면서 돈 줄여야 됐던 언제고. 이 또라이 어디 도망가. 우리 언니 사과해! 가위가 좋아. 고객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시끄러워지겠나. 비서실 쪽에서 명품관 CCTV는 회수했고 매장 담당자 있다는 소문 한 모양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사고가 쌓이다 보면
아무리 숨긴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가 되거나 찌라시가 돌면 회사 이미지 하락은 둘째치고 경혜가 큰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경혜가 좋아하는 하와이로 한 1년 여행을 보내면 어떨까요? 난잡하고 추접해서 부모도 정 떨어질 판에 결혼 상대는 어떨까? 회장님께서 이놈이 이렇게 치졸한 인간인 줄 아시면 손녀사에... 닥쳐! 20년 전 영화공장 사고 당신이 해결 못하고 빌빌댄 덕에 그 김덕만이 내 아내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이번 주까지 좋은 모양새로 나가는 걸로 합시다. 따님 결혼식도 무사히 치르시고. 20년 전 영화공장 독가스 유출 사고의 책임이 회장님과는 절대 무관하며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내용들입니다. 제가 모든 불은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윤경이가 오늘 제대로 사고를 쳤더군. 아주 좋았어. 사이즈 크게 한 건 더 필요해. 약을 쓰든 자극을 하든 무슨 술 쓰더라도 사고 하나 더 치게 만들어. 너는 네 아버지 위패 만질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런 은기통 밑에서 개 노릇을 해. 아버지, 재영이 지켜줘요. 내가 재영이 찾을 때까지. 그래야 내가 아버지 용서해요. 이 회사 들어온 지 10년이 다 돼가지? 네. 임원 한번 달고 싶지 않나?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할 일 아주 많아질 것 같은데. 아가씨를 모셨던 비서실 최비서 오늘부로 해고됐습니다. 최비서를 해고해? 해고된 이유는 차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비서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땐 저를 통해 주십시오. 조직의 위기 문제입니다.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아휴, 미친놔! 놔! 세현 씨! 어쩔 거야? 어제 그 일 소문나서 오늘 오전 예약 다 취소됐어. 예약이 다 취소됐다고요? 그래! 누구세요?